천안 씨가 미국의 한 외투 기업과 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불을 지폈다고 하는데요. 충남도와 함께한 이번 투자 유치 소식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동원 천안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외자 유치단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과 보스턴을 찾았습니다. 외자 유치단은 현지 시각 18일 프릭세어 서피스 테크놀로지와 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신동원 부시장, 존 서먼 부사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프릭세어 서피스 테크놀로지 글로벌 본사는 100년 이상 최고의 산업 혁신을 이뤘으며 2021년 기준 1억 5,6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 체결로 프릭세어 서피스 테크놀로지는 4,994.6평방미터 부지에 반도체 스퍼터링 타겟 생산 공장을 증축할 계획이며 35명의 신규 고용 인원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번 외자 유치단의 투자 유치 성과가 천안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